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저는 물건을 잘 정리하는 편은 아닌데요. 한 번씩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정리할 때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분명 잘 쓰지 않았던 물건인데 버리려고 하면 너무 아깝더군요. 요즘에는 정리를 도와주는 정리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물건을 정리할 때 버릴 것인지 아닌지 5초 안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만질수록 아까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방법을 복잡한 머릿속에 정리하는데도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머리에 있는 고민을 딱 5초만 생각하는 겁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한 시간만이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하시죠. 3월 24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3월 24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요리에 대한 작은 팁들을 알려드리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우리들도 요리왕 선명지 씨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그러게요. 괜찮으셨나요? 네, 감기가 좀. 아, 유행하다. 코감기가 걸렸네요, 코감기. 아.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코 먹은 소리는 처음 들었어. 제가 제일 지저분한 감기라고. 코는 안 나오는데 자꾸만 막 이상해. 예, 예. 요즘에 또 미세먼지가 많아서. 네, 그런 것도 있겠죠. 네. 혹시 뭐 감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 같은 거 없을까요? 조금 자그마한 팁으로. 요즘에는 봄에 나오는 건 다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야, 봄에 나오는 것도.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봄에. 사실 이제 춘곤증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나른하고 또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졸리고 그게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사람이 이제 활발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통의 계절보다 더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 뭐 무기질을 더 많이 필요로 한대요, 몸에서. 네. 근데 우리가 똑같이 먹던 대로 먹으면 그게 받쳐주지 못하니까 더 충분증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도 요리왕 앞으로 사연이 좀 도착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듣고 명지 씨와 함께 요리를 진행해 보죠. 자, 명지 씨, 그럼 사연 들어볼까요? 네. Hello.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와서 한국 생활을 한 지 한 5년 된 청취자입니다. 친구 소개로 내 손을 잡아요를 알게 됐는데요. 우리들도 요리왕 코너를 특히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평소에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짜게 먹지도 않고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평소에 현미밥과 나물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나물 요리를 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로 반찬 가게 가서 사 먹고 하는데요. 다른 음식들은 레시피 보고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는데요. 나물은 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 맛있게 만들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나물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봄 나물로 요리 맛있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예, 네, 발음을 봐서는 그 봄나물보다는 스테이크를 네.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 스테이크를 많이 드실 것 같고 파스타를 좀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예, 나물을 좋아하신다니 참, 네, 신기하네요. 자, 그래요. 이제 봄에 이렇게 나물을 굉장히 많이들 무쳐 드시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나물 반찬이 많이 좀 드시고 싶은데 아 뭔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자, 봄에는 참 나물이 많이 나잖아요. 네. 요즘 먹기 좋은 봄나물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네, 뭐
나무는 거의 다 봄에 난다고 보면 되잖아요, 네. 사실은. 네, 뭐, 새싹이 나오는 계절이니까, 그렇죠. 뭐, 정말 이 20분 안에 설명하기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나물들이 나는데, 뭐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예, 네, 고사리, 네. 뭐, 두릅, 뭐, 숨박이, 미나리, 냉이, 뭐, 달래, 뭐, 굉장히 많죠. 네. 또 뭐, 사실 숙주나 시금치는 항상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고사리도 말려서 보관하고, 또뭐 이렇게 돈나물, 봄동이라고 또 하죠. 어린 배추 네, 같은 어린 배추. 거. 네, 굉장히 봄에 나는 게 정말 많은데, 이거를 다 이렇게 챙겨 드신다고 하면 저는 명약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렇군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나물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알고 있던 효능보다도 거의 이거 이제 각자 각자를 다 합쳐보면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뭐 고혈압 당뇨에 좋은 것도 있고 뭐 고사리 같은 경우는 우리 요즘 환경이나 막 스트레스에 이렇게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걸 낮춰준다고 하기도 하고 뭐또 나물들이 대부분 섬유질이 많다 보니까 요즘 미세먼지나 황사에 많이 이렇게 노출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사실 특별한 대비책이 많이 없는데 음식과 이렇게 나물과 물만 많이 챙겨 드셔도 몸 밖으로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나물이나 나물은 다 한번씩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이 나물이 역시 이제 물론 이제 보관 방법 여러 가지 뭐 가지도 말리고 고사리도 말려서 보관을 하고 말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갓 나온 나물을 좀 먹는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맛있고. 물론이죠. 예. 근데 이제 싱싱한 거 골라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싱싱한 걸 고르기 위해서 뭐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우리 다저 같은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시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야채라는 거는 제가 예전도 말씀드렸지만 색깔이 변하는 거. 네, 그런 걸 싱싱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만져봤을 때 너무 이 야채에 비해서, 이 나물에 비해서 너무 뻣뻣하거나 너무 무르다. 네, 그것도 좋지 않고, 당겨봤을 때 너무 질기다.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당기면 마트에 있는 이렇게 나물들을 손상시키는 거니까 주의하시고요. 예. 이것도, 조금, 저희들이 또 이렇게 바로 알수 있는 팁 중에 하나는 향을 맡아보는 거예요. 네. 네, 향을 맡아봤을 때 향이 짙고 풍부한 게 신선한 거겠죠. 네네. 그리고 좀 향이 오래됐다는 거는 공기 중에 많이 노출이 돼 있거나 이렇게 먼지도 많이 쌓였다는 뜻이겠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한번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떡잎이 너무 많다. 네,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색깔 같은 건 정말 저희가 이제 포기하고 부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네, 일단 색깔은 무조건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네,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요. 향 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물론 저희가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확실한 방법으로는 향을 맡아보라. 나무의 향을 맡으면 얼마나 싱싱한지 알수 있다. 이런 네. 말씀입니다. 자, 그럼 봄나물 요리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물을 데쳐야 됩니까? 무치기 위해서? 네, 보통의 나물은 다 데쳐서 이용을 해요. 네. 이제 좀 질긴 나물들은 오래 데쳐야 되거나 삶는다고 표현을 하죠. 네. 데친다고 데치는 건 금방 데쳐낸다고 하지만, 네, 이렇게 특히 나물 같은 경우는 직접 캐 주신 걸 받거나 아니면 사신 걸 받았을 때그 흙이나 벌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물에 한번 이렇게 살짝 담가서 흔들어서 먼지 같은 걸 제거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단 너무 오래 데치거나 너무 이렇게 오래 담가두는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나물도 섬유질이 많은 채소다 보니까 비타민이나 그런 좋은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요, 물에. 네. 네. 그래서 담갔을 때도 아주 잠깐 담가서 이렇게 손상되지 않게 나물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거 제거해 주시면 좋고요. 데쳐낼 때도 고사리나 그런 이렇게 질긴 나물을 제외하고는요, 끓는 물에 이렇게 나물을 넣고, 나물을 넣은 채반을 넣던지 하셔서 열만 세고 꺼내세요.
아니면은 빠르게 열 번만 휘둡을 꺼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물이 숨은 죽지만 너무 아삭아삭한 맛이 없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그 영양소가 빠져나가지도 않고요. 네네. 이렇게 튼 다음에는 찬물에 헹궈내는 게 좋아요. 네. 찬물에 헹궈.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찬물에 헹궈가지고. 네. 왜 헹궈야 됩니까 찬물에? 네. 이렇게 열기에 이미 나물은 숨이 죽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찬물에 헹궈서 숨은 죽었지만 우리가 먹었을 때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려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찬물에 헹궈주시면 또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이 드시는 숙주, 네.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콩나물도 그렇고요.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한 사철 접하는 나물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시금치는 시금치 같은 나물을 데쳐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는 많지 그래요? 않다고 해요. 네. 네, 외국에서는 시금치 샐러드를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밖에서 음식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피자 위에도 토핑이 되고 네. 이렇게 면 요리나 일품 요리에 이렇게 위에 데코레이션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푹 익은 시금치를 굳이 이렇게 드시지 않아도 이렇게 찬물에 헹구면 그런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네네. 네, 그걸 한번 이용해서 또 새로운 맛에 이렇게 구성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데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데 사실 그런 부분 정말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물이 여러 번 가열을 여러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래 가열을 하면 영양소가 파괴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적정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데칠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적정한 시간을 딱 재는 것은 좀 어렵나요? 뭐 아까 이제 뭐 두세 번 휘젓고 꺼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한 10초? 10초 정도. 5초에서 10초 내외. 왜냐하면 일단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물을 끓을 때까지 나물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럼 끓으면서 그 열이 계속 전달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물을 먼저 이렇게 올리셔서 팔팔 끓으면 그 다음에 나물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초에서 10초 내외. 그리고 같은 물에 나물 양이 많다면 여러 번에 나눠서 데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물들이 운동하면서 물을 또 충분히 느끼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양의 나물을 같이 넣다 보면 중간에는 또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이.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나물이 조금 번거롭지만 양이 많다면 네, 나눠서 데치는 걸 추천하는데 사실은 나물이라는 게 데쳐서 숨이 죽으면 우리가 한 봉지 사서 다듬어도 한 접시밖에 안 나온다고 정말 그렇구나. 한 봉지 사서 다듬을 거 다 다듬고 데쳐서 숨 죽고 나면 작은 접시로 하나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웬만큼 그렇게 나눠 데칠 만큼 이렇게 명절 때가 아니면 많지는 많지 않을 않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나물이라는 게 특성상 또 많이 사다 놓고 먹는 게 더 좋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날그날 또 신선하게 먹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래요. 그날그날 신선하게 먹어라. 네. 양을 좀 적게 해라. 네. 그 다음에 데칠 땐 좀 적게 쪄라. 뭐 그런 네네.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뭐 그 딱딱한 나물 종류 뭐 가지나 뭐 또 뭐 찌는 나물 또 뭐 있을까? 일단 뭐 고사리도 있고 고사리 그래요. 예. 네. 좀 두릅도 약간 딱딱하긴 맞아요. 하지만 예. 찌는 거는 기호에 달린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지도 요즘 볶음을 좀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먹지 않아요. 네.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가지를 쪄서 무쳐 먹는 게 더 맛있긴 하는데. 네. 요즘은 또 가지가 굉장히 또 많이 활용이 되는 게 가지를 구워서 먹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오븐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가지 스테이크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아직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건 해보지 않으셨고. 이번에 보고 싶은 메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물마다도 이게 데치는 시간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말이지 데쳤다. 이렇게 나물을 많이 데쳤다. 혹은 삶았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나물 양념은 정말 가정에서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는 이제 약간 이제 짭짜름하게 간을 하는 양념인가 아니면은 초코칩 향이 하는 양념인가 네.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시금치, 숙주, 가지, 뭐 고사리 등은 약간 이렇게 짭짤하게 하는 양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냉이, 미나리,
졸업 같은 양념들은 조금 이렇게 초코추장에서 약간 매콤하게 달래도 그렇게 하고 그렇죠. 새콤하고 매콤하게. 매콤하게. 네. 네. 그렇게 해서 식초랑 고추장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합을 하는데요. 네. 주로 이제 나물에는 다 대부분 비슷한 양념들이 들어가는데 짭짤한 양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소금이나 국간장이 있겠죠. 네. 네. 국간장이지만 나물에 쓰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또 맛있는 국간장을 이제 가정에서 가지고 계신 이렇게 집간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면 더 맛을 살리는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간장이 없으시면 소금 넣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흔히 맛소금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나물 맛을 살리기 어려워서 맛소금을 쓰시지만 맛소금은 식당에서 이제 주로 이용하는 게 소금과 이렇게 미원이라는 제품이 그렇죠. 인공조미료. 네. 합성된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물을 건강을 위해 드실 때 맛소금 넣으시면 오히려 또 방해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천연 조미료로 네, 그런 거는 국간장, 그럼 이제 소금, 참기름, 네. 들기름, 네. 그리고 깨 종류 아니면 깨를 갈은 깨 가루, 들깨 가루. 깨 소금은 어때요? 깨 소금.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이들 쓰시죠? 매실액기스. 네네. 네, 네. 매실액기스나 뭐 각종 집에서 가지고 계시는 과일청도 나쁘지 않고요. 네. 네, 그런 것들 및 재료 양념이 좋다면 나물 맛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경우에는 소금이랑 들기름만 가지고 양념을 하기도 하거든요. 나물 맛을 그대로 살리고 싶을 경우에 네. 혹은 나물 향을 그대로 느끼고 싶을 경우에 저는 그런 스타일 좋아해서 소금이랑 들기름이 좋은 걸 쓰고 있다면 들기름 맛이 좋고 기름은 오래되면 이렇게 좋지 않은 향이 나거든요. 그렇죠. 오래된 걸 먹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네. 네. 정말 직접 짠 들기름이라든지 직접 짠 참기름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 나물에 특별한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도 네, 충분히 맛을 살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초코추장 양념 같은 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나리나 달래, 레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국간장이나 소금보다는 식초랑 고추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콤 새콤하게 그리고 나머지 뭐 참기름이나 깨 등을 이렇게 같이 이용하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또 나물 맛을 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체 양념 있죠. 다진 마늘, 네. 네, 쪽파, 뭐 대파도 남은 거 있으면 다진 거 괜찮고요. 네. 생강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생강 향이 특히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나물 향을 해치기도 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런 이렇게 쪽파나 또 다진 마늘 같은 걸 이용하면 마늘 이렇게 향이나 이렇게 파 향이 배이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국간장이나 소금이랑 뭐 초고추장만 넣었을 때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좀 깊은 맛을 내주기도 해요. 네. 네. 그렇지만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네. 나물이 이상하게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놓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분명히 냉장고에 넣어놨는데도 금방 상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있겠죠. 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마늘에 있어요. 왜냐하면 마늘은 많이들 아시지만 숙성시키는 역할을 하죠. 네. 네. 어떤 이렇게 좀 양념장 같은 데 마늘을 넣고 만들면 좀 더 숙성된 맛을 하고 몇 개월씩 지나면 더 깊은 맛을 내주기도 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마늘의 숙성 역할은 굉장히 뛰어난데 그게 나물 같은 신선한 음식에 들어가면은 그걸 좀 상하게 만드는 이렇게 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물을 며칠 좀 두고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늘을 빼고 만드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드셔도 되지만 마늘이 들어간 걸 먹고 싶다 하시면 그때그때 다져서 조금씩 네, 넣어주시는 게 먹을 만큼 꺼내서 그 먹을 만큼 양에 그때그때 마늘을 첨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마늘이 나물이 보관할 때 상하지 않아요. 네. 네. 마늘을 넣어주라 이겁니까? 그러니까? 보관하실 때는 마늘이 들어가면 상한다고. 아, 마늘이 보관할 때 들어가면 상한다.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마늘은 숙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나물과 같이 두면 안 된다.
네. 아무리 빨리 사할 수 있다. 네. 네. 괜찮은데. 아예 빼고 드시던지. 네, 네. 아니면은 뭐 드실 양만큼 꺼내서 그때그때 첨가하시던지. 네,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팁이네요, 이건. 저도 몰랐던 건데. 마늘과 나물을 같이 두면 나물이 상할 수 있다는 거. 네. 알려주셨습니다. 네. 네. 양념을 하면, 네. 네. 마늘 양념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기본 양념 만드는 법도 말씀 좀 해주셔야죠, 그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가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양념들을 다 합치시면 돼요. 시금치 같은 경우나 뭐 고사리나 국간장 같은 걸로 이렇게 밑간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소금은 이렇게 기호에 따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됐고요. 저는 조금 넣는 편이에요. 제가 쓰는 국간장이 좀 달달한 특별한 좀 특이한 국간장이어서 그 기호에 맞게 소금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네. 참기름 아니면 들기름. 저는 들기름을 선호하지만 보통 나물에 참기름이 빠지지 않죠. 네. 깨. 깨. 네. 깨가 고소하잖아요. 깨 가루, 들깨 가루도 좋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깨가 좀 향이 많이 날아간 것 같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깨를 비벼서 넣으시면 조금 더 향이 날 수도 있어요. 네. 네. 깨도 하지만 신선하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나물에, 특성에 따라서 간이 바로 했을 때랑 시간이 지났을 때랑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대표적인 예가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는 내가 지금 간을 했는데 내 입맛에 적절하게 맞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한 반나절쯤 지나서 먹어보면 싱거워요. 왜 그럴까? 간이 어디 다 가고 없어요. 이렇게 많이 흡수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이렇게 간을 하실 때 이렇게 약간 짭짜름하게 간을 해야지만 네. 시간이 지나서 꺼냈을 때 더 맛있게 되는 대표적인 예가 시금치고요. 또 숙주는 사실 봄나물이라고 하진 않지만 사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숙주를 너무 오래 삶으면 사실 어른들이 쥐어짜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숙주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네. 충분히 초반에 받쳐도 물이 계속 나와서 양념을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더 나와서 점점 싱거워지는 거예요. 어허.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데치시면 네. 숙주를 금방 데쳐내시는 거예요. 네네. 아주 짧게 데쳐내시면 숨은 죽지만 물은 많이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양념을 하셨을 때도 큰 지장은 없으실 것 같고요. 하나 말씀드리지 못한 그 나물이 있어요. 네. 봄에 많이 먹는 돈나물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저는 나물의 샐러드라고 생각해요. 나물계의 샐러드라고 생각하는 게 돈나물은 데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돈나물이 굉장히 자잘한 이렇게 야채가 이렇게 크지 않고 네. 아주 작은 나물이거든요. 그것들을 이렇게 봉지에 모아서 파는데 그대로 헹궈서 네, 초코추장 양념하시면 됩니다. 아, 이건 데치지도 않고 볶지도 않는 네, 그런 아무것도 나물이. 하지 않고 마치 샐러드 할 때 쓰시는 양상추처럼 네, 양상추 찢은 것보다 더 작게 생겼죠.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초코추장이랑 갖고 계시는 깨나 뭐 좀 고소한 양념, 매실액기스나 그런 양념을 하시면 제가 말하면서도 군침이 돌아요. 입맛 없을 때 드시면 좋으실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자, 생으로 이렇게 무치는 나물까지 좀 알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데치는 나물은 뭐뭐고, 볶는 나물은 뭐뭐가 좋고. 생으로 무친 건 돈나물 말고 또 있나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네. 데치는 거는요. 네. 사실은 데치는 거나 볶는 거는 기호예요. 네. 저는 데치지만 볶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네. 왜냐면 똑같이 열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기호에 맞게 하시면 돼요. 열이에 그러면
열에 맞는 나물, 그다음에 열에 맞지 않는 나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좀 얇은 네. 것들은 뭐 콩나물 같은 것도 그렇고요. 데치고 볶고 이렇게 좀 기호가 나뉘는 편이고요. 네. 냉이나 미나리나 뭐 이렇게 봄에 나는 약간 만졌을 때 질긴 경우들은 대부분 데치고요. 네. 그리고 고사리처럼 질긴 나물은요. 데치고 볶고 둘 다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순서가 또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먼저 한번 삶아서 밑간을 하고 볶는다가 있고 아니면 볶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볶은 다음 볶아서 숨을 죽인 다음에 네. 물을 살짝 붓고 뚜껑을 부어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푹 익을 때까지 끓인다. 네,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개인의 기호에 맞게 드셔보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드셔보시고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베이스일 뿐이지. 네. 이거보다 더 응용을 해야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특히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금치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샐러드로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즘에 나물은 특별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돈나물도 그렇고 시금치도 그렇고 숙주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숙주도 생으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삭아삭하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서 많이 보시냐면 여러분 그 베트남 쌀국수. 네네네. 아들 드시면 위에 이렇게 데코레이션에 있는 아 그렇죠. 굉장히 많죠. 네네. 네. 그거는 다 이렇게 데친 숙주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기호에 맞게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돈나물은 당연히 데치는 게 아니지만 시금치나 숙주는 선택이다. 네. 요즘에 와서는. 네. 하지만 우리 고유의 명절 요리를 할 때는 당연히 데치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물에 관한 이야기 해봤는데 제일 맛있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나물 뭡니까? 저요? 네. 저는 숙주나물이요. 알겠습니다. 숙주나물 한번 얻어먹으러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오세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도 요리왕 삼명지 씨였습니다. 오늘은 봄나물을 비롯한 나물 요리에 대해 배워왔습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마음껏 참여해주십시오. 생활건강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화제가 되는 생활정보 혹은 건강에 관한 정보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궁금한 정보가 있거나 알고 싶은 상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세요.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은 결핵 예방의 날입니다. 결핵하면 옛날에 많이 걸렸던 병이라고만 알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예전보다 결핵 발생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결핵 발병률은 OECD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특히 잠복 결핵에 감염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핵은 평상시 면역 관리를 잘하면 평생 동안 발병하지 않는 경우가 90%라고 합니다. 오늘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서 결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결핵은 호흡기 질병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요. 그래서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주는 기침 예절을 알려드릴게요. 기침을 할 때는 입과 코를 가려야 하는 건 잘 알고 있는 상식이죠. 이때 손으로 가리지 말고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기침을 해야 합니다. 만약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 소매 위쪽을 이용해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서 손을 씻어주세요. 또 기침 예절과 동시에 생활 속에서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환기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핵 같은 경우는 감기로 오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결핵은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치료 후 두 주 정도가 지나면 전염성이 없어지니까 치료를 또 빨리 받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듣고 보니 정말 쉽지 않습니까? 결핵에 대해 바로 알고 생활 속에서 간단한 실천으로 예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문화 컨텐츠들을 해설해드리는 영상해설 시간입니다. KTV4P 채널에서는 매일 각각 다른 주제로 영상해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주간 스포츠가 나가고 있고요. 수요일에는 영화가 산 책, 자, 목요일에는 그림도 보고 살아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영상여행, 카메듀서의 영상미학 방송되죠.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홍익희 영상해설사의 포토에세이 대한민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다 저편의 천국 제주도로 따라 봅니다. 파도가 검은 바위들에 부딪힙니다. 한반도의 서남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 제주도. 한때 이곳은 임금이 사는 서울에서 가장 먼 섬이었고 임금에게 버림받은 사내들의 섬이었죠. 그러나 험한 바다로 가로막힌 이 섬은 지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섬이 되었습니다. 봄이면 샛노란 꽃들의 향연이 손짓하는 곳.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천국, 제주도입니다. 바다 저편의 천국, 그 섬에 취하다. 파도를 가르며 도착한 곳은 용머리 해안. 지푸른 물빛을 따라 바다 위를 달리면 어느새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절경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두 개 섬이 나란히 마주한 형제섬. 오랜 풍랑의 세월이 만들어낸 섬 속의 또 다른 섬. 아름다운 이 섬에 취해 스스로 섬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레이션 정지영. 모래사장에 파도가 밀려옵니다. 바다가 품어낸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돌 조각상들이 가득한 금능 성물원.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금능 성물원. 이곳에는 제주의 상징이 되어버린 돌 하르방들이 가득합니다. 한쪽 어깨를 치켜올린 어리숙한 자세, 퉁망울 눈에 꽉 담은 입술까지 무디지만 살아있는 표정들이죠. 각기 다른 돌 하르방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돌을 깎습니다.
딱딱한 돌 조각에 이처럼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은 여든을 훌쩍 넘은 석공, 석공리의 명장 장공익 선생입니다. 6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돌에 기대어 살아온 장홍은 돌하르방을 처음 만든 주인공입니다. 석공의 명장 장공익 82세. 재질적인 거를 이제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그 어렸을 때 그 산촌에 사니까 이제 그 학교에 다니면서 오고 가는 길에 이제 그 부드러운 돌 가져서 그 장난해 난 거를 이제 생각해서 이제 그 송이석으로 이제 돌하르방을 만들기 시작했지. 13살 때 학교를 오가며 장난처럼 만들었던 돌 조각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만들기 시작했던 돌하르방은 이제 그의 삶이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의 손은 석공으로 살아온 거칠고 힘든 지난 세월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팔지 못하고 남은 작품들을 하나둘 모아 시작한 공원은 어느새 9천여 평의 규모로 늘어 실자는 안악내, 해녀 등 여러 조각상이 있습니다. 공원을 채운 수천 점의 작품 중 단 하나도 다른 이의 것을 흉내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성물원은 오롯이 그만의 세계, 그만의 재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막 끝으로 올라가는 거는 전부 박물관에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책자에나 그림이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이제 가고 앞으로도 여러 개 그 이런 소재를 가져서 좀 만들 거예요. 조물주의 손길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한 사람이 읽었다고 하기엔 믿기 힘든 돌의 나라. 깎고 쌓아 올린 돌더미들 속에는 눈만 뜨면 돌에 매달려온 석공의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스스로 돌이 된 듯 어느새 그는 돌하르방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좁은 돌담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기는 장인. 돌로 빚은 작은 제주라 불리는 성물원은 돌하르방뿐만 아니라 제주의 풍속사를 담은 작품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제 지금 제주도를 본딴 조각상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몇백 킬로 이제 가면은 저 물주곱에 저 이어도가 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그 상당히 그 한이 맥혀서 바다에 가서 죽으면은 이어도에서 살다가 이어도 여자들이 이제 보내줄 것이라는 그런 그 희망을 가져서 요새 그 노지일 때도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제 하는데 여행객 20매 그 선생님이 존경스럽네요. 진짜 우리네는 해낼 수 없는 걸 이렇게 해냈다는 게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진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친목계에서 나오는데 다음에 또 한번 오고 싶네요. 이제 정과 망치를 들 날이 그다지 많지 않은 노석공. 그러나 그의 곁에는 10여 년째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고 있는 아들 운봉 씨가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작업을 합니다. 60년간 돌을 깎아온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력이지만 묵묵히 아버지의 곁에서 함께 돌을 깎고 있는 유일한 전수자죠. 완성된 돌하르방을 땅에 세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힘겨운 석공의 길을 선택한 운봉 씨. 그의 꿈은 수십 년 동안 깎아온 아버지의 재주가 널리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제주적인 둘째 아들 장운봉.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각품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이제 공원에다 전시도 하고 이제 이 공원을 이제 좀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풍부해지 못했던 걸 이제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게 제 바람이 좀. 무딘 돌로 제주를 깎고 스스로를 깎아낸 사람.
그의 작품에는 제주가 있고 제주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차가운 돌에 온기를 불어넣으며 평생 돌만 바라봤던 외길 인생. 그렇게 그는 돌이 되고 제주가 됐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이른 아침,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른 풀숲에 치며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수줍게 고개를 내민 고사리입니다. 소낭 게스트하우스 촌장 유영규. 원래 새벽에 꺾는 거예요, 새벽에. 손에 방금 딴 고사리들이 한 움큼 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했던 탓에 수확이 제법 좋은데요. 그거 아세요? 시장에서 고사리 살 때 이 면을 보면 이 중국산이나 이 농장에서 키운 거는 이걸 다 기계로 비교해서 반듯해요. 근데 제주산 고사리는 이렇게 보면 이게 손으로 꺾기 때문에 이 끝이 거칠어요. 그게 고사리의 거친 단면을 보여줍니다. 저기는 여기 맛을 못 따라와요. 봄이 되자 하루가 다르게 자라난 마늘 싹까지 수확하면 손님상에 올려질 채소들은 얼추 장만이 된 셈이죠. 이게 아닌 거지. 이제 이거를 약을 안 친다고 말을 드니까 여기 잘라서 이렇게 어슷하게 해가지고 일단 바베큐 파티 할 때 쌈장에다 쳐. 맛이 좋다며 엄지 손가락을 지켜둡니다. 이거 저기 하고.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촌장. 이것이 바로 그의 직함입니다. 배추도 뽑은 후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낭 게스트하우스. 날이 어두워지면 촌장의 손길은 더욱 바빠집니다. 아궁이 불이 타오릅니다. 오늘 게스트하우스의 저녁 메뉴는 제주산 흑돼지구이. 소뚜껑에 두툼한 고기를 굽습니다. 벌써 몇 년째 계속되는 이곳 게스트하우스만의 만찬입니다. 제주를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는 촌장. 독특한 촌장의 행복론 덕분에 여행객들까지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고기가 다 구워지면 솔잎을 섞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이 모두 식탁에 모였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제주를 선택한 사람들. 게스트하우스의 촌장은 그들에게 여행 그 이상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행객들은 고단한 하루의 피로를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풀어냅니다. 여행객 양민경. 게스트하우스의 밤은 깊어가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제주의 푸른 밤도 깊어만 갑니다. 둘레길에 오릅니다. 섬의 아침은 육지 아침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전날에 여독이 채 가시지 않은 여행객들이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촌장이 추천하는 아침 산책에 동행하기 위해서죠. 오늘은 둘레길을 따라 나지막한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만세를 외칩니다. 멀리 바다 위 산 정상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덕분에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제주의 일출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일출을 사진에 담습니다. 구름과 바람, 햇빛의 조화에 따라 제주의 비경은 날마다 달라집니다. 여행객 헌안경. 저 일출도 처음 봤거든요. 막 심장 팍 뛰고 완전 벌렁벌렁. 그 너무 좋아요.
이런 제주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촌장은 그날의 날씨와 계절에 맞춰 여행객들에게 매번 다른 비경들을 선물하곤 합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바다가 있고 밭이 있고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촌장이 먼 곳을 가리키며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게 둔지봉. 저 앞에 용눈이오로. 촌장이에요, 촌장. 여기가 말비오로. 여긴 뭐예요? 여기? 단잠을 반납하고 찾은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제주가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만 되면 잠이 설쳐요. 일어나는 게 자동이에요. 또 이런 여행자들이 언제 요즘 뭐 밤에 잠도 안 자고 도깨비 같은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여기로 와서 이런 풍경을 보여주고 해서 이들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또 어떤 강한 추억으로 남아있겠죠. 그렇죠?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를 찾은 여행객을 사랑한 촌장은 오늘도 낯선 여행자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제주를 선물합니다. 제주의 아침이 밝아오기도 전에 하루를 시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남자. 낯선 여행객들은 그를 촌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주라는 바다 위 천국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는 여행객들의 영원한 촌장입니다. 서귀포의 한 재래시장, 서귀동에 위치한 매일 올레시장입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 재래시장을 제주를 찾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창한 한국말로 물건을 흥정하는 이 남자, 빅토르입니다. 바구니 가득 한라봉이 담겼습니다. 그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제주를 소개하는 러시아 출신 관광 가이드죠. 관광객에게 한라봉을 먹어보게 합니다. 가장 제주적인 곳을 첫 번째 관광지로 소개한다는 빅토르. 중국 관광객 장야웨이. 과즙이 많지만 맛은 신해요.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 땅을 밟았고 우연한 계기로 찾은 3박 4일간의 제주 여행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신비로운 섬에 발을 들여놨던 대가일까요? 제주의 매력에 빠져 평생의 거처로 결정했죠. 좌판에 생선 말린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온몸으로 제주를 느끼기 위해 무작정 제주의 곳곳을 누볐던 경험을 살려 가이드 일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주 사람들보다 제주를 더 잘 알 정도죠. 카자흐스탄 관광객 타티아나. 감귤하고 생선이 많아서 시장 구경이 재미있었어요. 이번엔 시장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빅토르의 관광 목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은 바로 성읍 민속마을. 제주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제주 관광 가이드 빅토르 라샨세브. 이렇게 나무 막대기가 세 개 다 내려가 있을 때는 손님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고요. 두 개가 올라가 있으면 오후에 돌아온다는 의미고 세 개는 집이 당분간 비어있다는 의미죠. 아름다운 이유는 해안의 절경보다 매력적인 사람들 때문이죠. 보통 숨고 계속 그 일을 해야죠.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해요. 바다 저편의 천국. 제주에 취해 제주를 선택한 사람. 제주는 자신에게 선물 같은 존재라 말하는 그는 제주의 푸른 물빛을 닮은 푸른 눈의 제주인입니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제주를 설명하는 외국인.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 섬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녹아있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인생. 그 치명적이고 신비로운 매력을 푸른 눈의 제주인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제주를 선택한 이유라고. 이상으로 포토에세이 대한민국 14회 바다 저편의 전국 그 섬의 취하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영상해설사 홍옥희였습니다. (3월 24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